네, 원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원광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특히 면접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광대의 발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수주, 대단하죠? 혁신 지원 산업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도 봐도 상당 부분, 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는 대학으로 보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특히 여기서 면접전형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 학종의 평가 절차입니다. 다수의 평가자 다단계 다면적 평가. 서류 평가와 면접 2단계 전형이죠. 평가 자료는 생기부와 자소서. 네, 자소서가 일반학과는 없습니다. 의대, 한의대에 주로 있으니까 일반학과는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평가한다.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실은 인원들을 꽤 많이 모집하고 있죠. 예, 원불교학과 12명, 그리고 경영학부 15명, 그리고 네, 한의학 15명. 네,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이죠. 한의학과 별도로 또 13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학대학 한의학 15명이고, 네, 원광대의 대표적인 한의과 대학, 한의학과 별도로 자연 입문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리고 전체 인원을 보면은 무려 604명, 네, 많은 인원을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광대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소서는 의치 한의학과만 제출합니다. 일반 학과는 제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치 한의학과는 별도의 팀에서 또 여러분 설명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일반 학과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소서 제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소서를 빼고 일반 학과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준으로 서류 평가가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적합, 인성 및 사회성입니다. 오늘은 서류 평가가 아니라 면접 위주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서류 평가 영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면접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면접 무려 5배수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 기준으로 5배수이기 때문에 아까 정원을 지금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무려 604명의 5배수면은 여러분들 얼마가 되나요? 무려 3,020명이 면접 대상자에 해당한다. 엄청난 전형인 거죠. 네, 평가 영역입니다. 발전 가능성, 인성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본다라고 하면 면접에서는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죠. 인성 및 가치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세 가지를 평가 영역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면접 방법들입니다. 2인 1조에 의해서 면접위원이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즉 서류 기반 일반 면접입니다. 수험생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의치 한의학과는 2인 1조로 구성된 두 개의 면접실. 이거는 MMI 면접인데 의대 입시라든지 소프트웨어 전형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학과 부분 거 위주로 설명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 인성 및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부분입니다. 어떻게 원광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대비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시형 문제가 없고 따라서 기출문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백인백색, 천인천색, 즉 모두가 다 다른 질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 같은 서류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이 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본인이 난민 문제와 관련된 토론 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난민 문제에 관련된 토론에서 주제 발표했던 내용 얘기해주고 여기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보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의 자신에 해당하는 부분 것에 대해서 면접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광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각자의 서류 기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모의 면접을 실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피드백을 받느냐 하는 부분 것은 주변에 면접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드시 모의 면접해야 됩니다. 입장서부터 퇴장까지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원광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놓고 그리고 몇 번의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확보하고 실제 모의 면접은 실제 면접처럼 해주고 당일날 면접은 부담 없이 연습 한번더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면은 여러분들이 원광대 학생부 종합전형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갈 것입니다. 발전하는 대학으로서 원광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 충분히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면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